자, 이제 서버를 돌려보셨는데 서버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단 파운드로 나오면서 클래스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지금 클래스 이름을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쓰고 고치는 경우, 새로 고침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동일한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그 클래스를 고친 이름으로 안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러면 원래 있던 클래스를 지우셔야 되는데 그때 하시는 게 서버를 일단 죽이시고요. 서버스에 가서 지금 돌리고 있는 서버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럼 이제 클린이라고 나오세요. 클린. 클린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클린이 내가 지금 돌리려면 얘가 클래스 자바 파일을 클래스로 다 만든 다음에 돌려야 되는데 그 클래스를 다 지우는 거예요. 지워서 사용하시는 게 클린이고요. 그럼 클린 하시고 얘 지금 지워질 건데 괜찮냐고 물어봐서 예스 누르세요. 그럼 이제 싹 지워지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버를 다시 돌리면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 그 이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류가 나서 클래스나 파운드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조치해 본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돌릴 때에 서버스에 있는 돌릴 때에 클릭을 시키면 문제가 그 이런 클래스만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서버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서버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포트 번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모듈스의 탭에서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패스가 지금 바뀌었죠? 되시겠죠? 돌아가는 환경이 자꾸 초기화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꼭 돌아다니셔야 된다. 클린 시키면. 되셨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돌아가는 게 400서 오리나요? 이거는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에디트 눌러주시고 이제 슬래시로 다시 바꾸시고 엔터 치시고 다시 저장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저장하셔서 설정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린을 시킨 경우에는 클래스 파일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정보도 같이 지워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설정한 부분을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서버다 보니까 실행되고 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서 한번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열심히 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한 다음에 또 스타트하면은 스타트 메뉴가 안 나오면서 얘가 실행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껐다 키셔야지. 아시겠죠? 예, 껐다 키셔서 사용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가 스타트 되면, 야, 여기서 그 스타트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실행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제 웹장 밑에 컴퓨터 웹장 밑에 뭐 보드 컨트롤러는 JSP가 되시고요. JSP.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러는 JSP니까 서비스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죠? 컨트롤러 서비스 DAO 되셨나요? 만들어 봅니다. 클래스 선택하시고요. 웹장 밑에 보드 자바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뭐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보드 뭐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얘네들 그 만드는 목적은 이제 데이터의 약간의 처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서비스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서비스 메소드를 지난번에 퍼블릭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퍼블릭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의 리스트니까 리턴 타입 리스트고요.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리스트 util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드 DTO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썼는데 보드 DTO가 현재 없죠. 맞죠?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얘는 이제 지금 만들지 않고 복사업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할 때 무작위 만드셨죠? 이해되시겠죠? 무작위 만들어서 그럼 패키지 먼저 만들고 자 보드 서비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하세요. 패키지 집어넣을 패키지는 이제 저희가 VO로 쓰셨나요? 디트로 VO 그럼 VO로 써가지고 패키지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서 리턴되는 것도 부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밸리어블 오브젝트. 되시겠죠? 오브젝트.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여기 패키지 만든 데다가 패키지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데다가 복사 붙여넣기. GVO, 보드 부여를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바 짰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JSP, 지금 짜고 있는 데가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밑에, 웹 밑에, 플레이트 밑에 있는데 자바, 그 웹 밑에 jQuery 밖에 없고요. 자바,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바 밑에 저희가 이제 보드 짰던 게 있는 것이 지금 뭐 웹장 있죠. 웹장, 웹장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src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부여, 부여 밑에 보드 부여, 얘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패키지에다 갖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 자바 리소치에서 F4키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그 F4키에서 오른쪽 박스 눌러서 새로 고침. 안 나오네요. 새로 고침 안 나오면 프로젝트에서 새로 고침 F, 프로젝트에서 F 누르면 패키지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는 보기에만 그런 거지. 아시겠죠? F4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여기 부여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시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리고 메소드를 저희가 통일해서 서비스 메소드로 쓰기로 했습니다.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쓰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었죠? 예, 이걸 쓰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 얘가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이제 그 DAO로 가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DAO. 예, 보드 DAO를 만들어서 쓰는데, 보드 DAO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보드 DAO에 해당되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짜기는 해야겠지만, 보드 DAO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키지는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 거고요. 클래스 패키지는 패키지는 DAO고요. DAO 패키지. DAO 패키지에 해당되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보드 뭐 DAO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되셨나요? 됐죠? 예,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그 메소드 한 개만 만들게요. 저희가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뭐 int 정도로 int가 아니라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자바 유틸리 리스트 그 다음에 보드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import 쓰시고 리스트 메소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괄 열고 중괄 열고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리턴 널 하겠습니다. 널.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 갔다 한 것만 알면 되니까 시소를 이용해서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이 보드 DAO 점 리스트 메소드 얘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 시소로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짜놓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되시겠죠? 됐나요? 자,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로 가세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쪽에 서비스에 가셔서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서비스 메소드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뭐를 호출해서 쓰는데 일단 리턴 널 할게요. 리턴 널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류는 없어지죠. 여기 들어왔다 갑니다. 실수를 위해서 들어왔다 가는데 여기서 상답에 찍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 리스트 보드 리스트 서비스 점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에 들어갔다 갑니다. 뭐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갔다가 DAO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죠. 그럼 여기 얘가 볼 때는 DAO가 필요해요. DAO가 필요하니까 DAO를 new에 생성하셔야 돼요. 근데 생성은 그 서버 때 다 한다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한 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는 private 정도로 선언할게요. private 변수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DAO가 필요해요. 보드 DAO가 필요하다. DAO, 뭐 DAO 이꼬르 쓰시고요. DAO에서 이꼬르 쓰지 말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되셨나요? 예. 그 생성원에서 이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생성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생성에서 넣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얘를 이제 그 생성으로 초기 값을 세팅해야 돼요. 생성에서 밖에서 넣어줘요. 밖에서 넣어준다. 뭐를? 보드 디에어를. 보드 디에어를 생성을 해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서버 로딩할 때 한 번만 생성한다며요. 서버를 할 때 이 메소드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성을 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집어넣어서 초기 값으로 세팅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생성자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2번. 세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얘 자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세터를 이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할 때 집어넣어주는 걸로 사용하시거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밖에서 뉴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죠. 밖에서 뉴 해가지고 생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안에서 생성하면 계속 뉴가 계속 되겠죠. 얘 쓸 때마다 뉴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넣어주는 걸로 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DAO 넣어주기. DAO 초기화시키기. 초기화시키기를 짜시는 거죠. 자, 퍼블릭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퍼블릭.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게 생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시겠죠? 생성자라고 얘기하시고, 가로열고 값사에다가 저희가 뭐를 받아서? 보드 DAO를 받아서, 보드 DAO라는 걸 받아서 DAO 쓰시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쪽으로 넣어줘요. 이런 프로그램이 세터죠. 세터. 세터 되셨나요? 세터. 게터 세터. DTO에서, 여기 DTO, DTO에서 저희가 부여에서 보시면 이게 세터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세터. 디스점 디스 변수 이름점 변수 되셨나요? 이게 쓰시는 게 세터입니다. 자, 갑니다. 디스 위에 있는 DAO에다가 이꼬로 현재 넘겨주는 DAO를 집어넣자. 그러면은 밖에서 생성해서 여기다가 넣어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얘는 밖에서, 밖에서라는 것은 이니 메소드, 저희가 쓰는 건 이니 클래스에 저희가 이니 서블릿의 이니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밖에서 생성을 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지금 뒤에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를 생성할 때 생성해서 이제 생성할 때 생성 지금 이 서비스 객체를 생성할 때 서비스 객체를 생성할 때 할 때 넣어준다. 넣어준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이니 메소드가 맨 처음에 실행될 때만 뉴를 하고요. 나머지는 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뉴 없어요. 아시겠죠? 뉴를 안 했으면 이제 얘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얘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 실행이 될 거고요. 제대로 안 들어오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쓰려는지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짜십니다. 짜시는 걸 쓰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맵이라는 데 넣을 건데, 맵이 타입이 다르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캐스팅도 하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메소드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쓰시니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한 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서비스 실행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서비스, 저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액션 뭐 인터페이스, 뭐 실행할 때 사용하는 액션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액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익스큐트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 게 만들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는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실행할 때 쓰는 거다. 웹장에서
오른쪽 웹장 뭐 유틸에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뉴 하시고 인터페이스 이번에 만드세요. 인터페이스인데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니까 여기다가 웹장 쓰시고요. 메인이라고 쓸게요. 메인에 메인에 뭐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차피 메인에서 뭐 컨트롤러 이런 것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저희 JSP를 이용해서 만들 거라서 그 메인 밑에 패키지는 메인이고요. 메인 밑에 저희가 실행하는 exe 실행하는 패키지 한 개 만들게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네임은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쓸게요. 서비스. 저희가 요거는 그 서비스 클래스들을 생성을 해놓고 저장하기도 하고 실행되는 메소드를 이제 그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서비스에서 지금 만드시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추상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가 가져올 수 있는 거. 파이널 변수, 스테디 파이널 변수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추상 메소드를 막 가질 수 있다. 앱스트랙은 꼭 안 써도 된다. 원래 추상이 다 추상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퍼블릭 쓰겠습니다. 퍼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은 여러 가지예요. 리스트도 있고 보드 부여도 있고 인티저도 있고 오브젝트 되셨나요? 오브젝트를 이제 넘겨주도록 하시고요. 실행하는 메소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 실행하시면 되겠고 괄호 열고 전달하는 거 글번호도 있고 DTO 부여도 있고 그 다음에 글번호 패스워드 이런 것도 있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브젝트 오늘 대표하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변수로 받으셔야 되죠. obj 근데 이제 이게 한 개만 넘길 때도 있는데 한 개 말고 글번호와 비밀번호 뭐 이런 식으로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넘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넘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냥 오브젝트를 한 개를 받는 걸로 작성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맵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만들어서 걔를 이제 보낸 다음에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걔를 보낸 다음에 나중에 각자 찾아 쓰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예, 쓰시면 그냥 한 개로 만들어서 넘기면 된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일단 obj로 받아요. 그 다음에 throws 쓰시고요. exception. 그 항상 예외 처리는 어디서 한다? 예외 처리는 어디서 해요? 1번, 보여주는 데서, 2번, 컨트롤러에서, 3번, 서비스에서, 4번, 그 DAU에서. 어디서 해요? 예외 처리 어디서 해요? 예외 처리 찍으세요. 1번 화면 단에서, 2번 컨트롤러에서, 3번 서비스에서, 4번 DAU에서. 어디서 해요? 어디서? 예, 컨트롤러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 밑에 있는 데서는 다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지금 서비스 만들고 있잖아요. 서비스에서 예외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 처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들어오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서비스에서 상속받기 만드는 거죠. 리스트 서비스를 이제 임프리먼스 해가지고 상속받기 만들고 서비스라는 것을 상속받기 만드시는 거예요. 서비스 자바 웹장의 메인의 EX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 상속받게 만드세요. 됐죠? 예, 얘네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든 이유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맵에다가 모든 서비스를 저장했다가 실행되는 메소드 같죠? 실행되는 메소드가 같음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를 짤 수 있어요.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쓰시고 필터 프로그램도 막
저희가 플로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짤 수 있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상수퍼키 만들었어요. 빨간줄 왔는데 지금 메소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형식이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요거고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다 이제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오비제이 뭐 이렇게 한 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저장을 하세요. 예, 오류 없어졌죠? 그리고 이 메소드에다가는 주로 저희가 쓰는 게 throws 붙여서 사용하셔야 돼요. throws exception. 그 exception은 안 붙여도 오류가 없어지던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써주면 여기 오류가 없어졌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 요게 오브젝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봤는데 리스트에는 페이지 같은 오브젝트,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 같은 걸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어도 그냥 일단은 파라미터를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 데이터가 필요 없으면 널 넘겨주시면 돼요. 널 데이터가 필요 없다 그럼 널 넘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널 넘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처리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AO로 가져왔으니까 DAO에서 저희가 보드 DAO 여기 있죠? DAO에서 무슨 메소드로 출해요? 리스트 메소드.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지금 현재는 널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가서 실행하려면 DAO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성한다가 없어졌죠? 생성은 밖에서 생성해서 밖에서 넣어준다. 그러니까 안에서 생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생성하지 않아요? 더 많은 기술적인 내용은 왜 이런 거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은 나중에 그 하시게 되겠지만 생성을 이게 너 밖에서 넣어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리턴에서 쓸 때 뭐 DAO점 쓰시면 여기에 리스트 메소드가 보이시는 거예요. 얘를 호출해서 나온 데이터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DAO가 DAO 데이터, DAO 객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예외가 처리가 된다고요? null pointer, 그 null pointer 예외 처리, exception, 그 DAO가 null인데, 리스트를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이 일어나게 된다. point인가? null pointer exception. exception. 발생이 된다. 그럼 밖에서 집어넣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이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이니 메소드에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1번 저장해 놓을 때 밖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2번 뭐 클래스 만들 것까지 필요 있냐. 이니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은, 야, 이니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이니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지. 이해되시겠죠? 쓰면 되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객체를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것을, 저장하는 클래스를 빈즈라고 얘기합니다. 그 빈이 콩이란 뜻인데 객체 하나를 생성한 그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 그래서 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거를 모아놨다. 콩 껍데기에 이렇게 울망줄망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이제 빈즈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빈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빈즈라는 거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객체를 전부 다 생성을 하고 저장해 놓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서버가 스타트되면 그 init이라는 클래스 그 하게 되고, init 클래스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new가 잔뜩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new가 잔뜩 있습니다. 그 new를 할 때에 그 저희가 그 그냥 파일로 텍스트로 무슨 클래스 패키지와 클래스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만들 수도 있으시고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그 이거를 수동으로 그냥 new 만들어서 집어넣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new 생성을 해서 하는 걸로 작성을 할 겁니다.